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방 내과에서 당뇨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뇨병이 이제 뭐 새롭게 생긴 병은 아니고 아주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학 문헌 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작성이 된 한의학 문헌에도 당뇨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당뇨 환자분들의 어떤 패턴이 과거에 이제 한의학 문헌에 기술된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약이 이제 개발이 그러니까 합성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이제 과거에 한의학 문헌에 적혀 있던 그런 일반적인 당뇨 환자의 어떤 패턴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 당뇨를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치료했는가 하는 선조의 좀 지혜와 그리고 현대 에서 바뀐 그런 질병 패턴에 따라서 현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의학에서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한의학에서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는 없고요. 그 한의학에서 당뇨병과 가장 유사한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소갈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갈이라고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소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당뇨하면 모르지만 소갈하면 이제 그걸 아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였던 용어입니다. 소갈에 대한 이제 증상에 대해서 옛 한의학 문헌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상소, 중소, 하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소는 보통 이제 갈증이 심한 거, 그리고 중소는 잘 먹는데 체중이 감소하는 거, 하소는 기름 같은 소변을 자주 보는 거를 이제 그 상중하소에서 증상으로 표현했는데. 뭐 요즘에 나오는 당뇨병과 가장 유사한 증상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소갈, 즉 당뇨병이 한의학에서는 왜 생기는가에 봤을 때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통 뭐 갈증이 심하고 막 식사를 많이 하는 이러한 그 열의 증상, 저희 한의학에 봤을 때는 화열의 증상이 심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이 있으면은 그 열이 물을 끓여서 물이 소모가 돼서 진액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수분이 없어지는 이두 가지 양상, 즉 화열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그 진액이라고 하는 음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지는 이두 가지 양상이 소갈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열과 진액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가장 첫 번째는 비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복부 비만이 주된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들. 술 많이 드시는 거, 흡연, 뭐 스트레스, 뭐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사상 체질 많이 하시는데 소양인이나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체질입니다. 쉽게 뭐 화도 낼 수가 있고 좀 성격도 급하시고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화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소갈이 그 당뇨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체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당뇨를 치료할 때는 저희 이제 한의학 이론 중에 이제 사기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런 분류 체계로 가진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네 가지의 기운 중에서 한량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한약재, 그리고 다섯 가지 오미 중에서, 맛 중에서 산미를 가지고 있는 한약재를 선별을 해서 이러한 약들로 구성된 처방으로 화열을 끄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방에서 사용되는 그 처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처방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기황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이렇게 왜소하고 점점 말라가시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였고, 수풍신기황 같은 경우는 비만형, 뭐 내당경 장애라든지 아까 그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당뇨병 전증에서 비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만을 동반한 그런 당뇨 환자. 고관탕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린 혈관 합병증과 같은 당뇨 합병증에 많이 응용이 되고요. 상배피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식후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쓸수 있는 그런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체질적으로 아까 그 소양인과 태음인의 경우에 열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을 또 응용할 수 있겠고, 단미 약재로서 뭐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뭐 단미 약재로서 뭐가 좋다는 걸 많이 아셨는데 뭐 보통 사용되는 단미 약재는 뭐 상지, 상백피, 상엽, 뭐 백강장 다 이게 뭐 누에죠, 그렇죠? 그 뽕나무의 뭐 잎, 가지 뭐그 그다음에 그 껍질 그리고 그 뽕나무 잎을 먹는 누에 뭐 저희는 우스갯소리인데 뽕나무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통은 혈당 강화 효과가 있고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당이 이제 식사를 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당을 쪼개야 되는데 그 쪼개를 역할하는 당분의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혈당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이제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에 이런 약제를 응용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천하분이라든지 뭐 지황 뭐 이런 석고 이런 약들은 주로 이제 신장 그 콩팥에 아니 그 췌장에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 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베타 세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치료를 하는데요. 침치료 역시도 뭐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뭐 전기침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지압을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침을 놔서 자극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두 가지 혈자리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중안혈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명치하고 배꼽하고 딱 중앙 부분에 이렇게 눌러보면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안이라고 뭐 어르신들 많이 아실 겁니다. 소화 안 되고 할 때 중안혈을 많이 누르는데 그 부분을 누른다거나 이제 족삼니라고 해서 이 정강이 뼈를 따라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은 딱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깥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족삼니 혈입니다. 그래서 이 족삼니나 중안혈을 자극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화를 촉진하는 혈자리를 알려져 있어서 소화뿐만 아니라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부분에 그 자극을 주게 되면은 보통 혈당이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당뇨 하시고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 식사하시고 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있다 이 부분 혈자리를 자극해 주시면은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사요법인데요. 뭐 식사요법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운동요법은 저희 한방에서는 이제 기공 안마 태극권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그 치료법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저희 이제 한의학에서는 운기 동신이를 이렇게 줄여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운을 움직여야 되고요. 기운을 움직이려다 하면 호흡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유산소 운동과 같이 호흡이 겸비된 운동을 해야 이런 소갈,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좋은 운동법, 저희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최상의 운동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요법, 여러분들 뭐 사상의학 잘 아시는데요. 사상의학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이재만 선생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소갈이란 거는 환자의 마음이 너그럽고 원대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집착하고 조급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라. 바꿔서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자잘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이런 당뇨 환자의 어떤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을 동반한 비만이 주된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당뇨가 많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에서 바로 당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여기 나오신 본 것처럼 이게 빙산이 있으면 실제로 물에 드러난 부분은 당뇨지만 그 밑에서는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당뇨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를 유발하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마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겠는데요. 비만이 발생하고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거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즉 비만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 특히 내장에 있는 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내장 지방 조직 내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방 세포에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면서 전신적인 그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게 돼요. 과거에는 주로 우리 염증이 어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생겼다면은 지금은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큰 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방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염증 물질들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그거가 오래되면은 당뇨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점심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인스턴트 음식들이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은 몸에 좋은 미생물들은 줄어들고 안 좋은 그러니까 유해한 미생물의 분포가 증가되게 되고요. 이런 나쁜 미생물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염증 물질들이 간이라든지 지방에서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된 식생활 그리고 변화된 당뇨 환자의 패턴들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롭기보다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치료법이 있었지만
쓸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뇨 환자분들이 워낙 비만한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화법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좀 덜 사용됐던 치료법들을 저희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응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치료를 했을 때 뭐 체중도 떨어지고 뭐 지방 내장 지방 조직도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 감소되고 혈당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 수치도 좀 감소가 됩니다. 특히 이제 혈중에 있는 뭐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뭐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혈액 중에 순환하는 그런 염증 물질들을 이러한 한의학적인 공화법을 썼을 때 감소를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지방 조직에서의 염증 반응도 유의하게 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장내 미생물, 특히 여기 보시면은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분포가 증가하고 유해한 장내 미생물은 감소를 시켜서 이러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상태를 개선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서 혈당을 감소시키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그 당뇨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만의 어떤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비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예를 그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분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요. 여자 36세고 키가 이제 165고 체중이 83.9kg로서 체질량 지수가 30이면 이제 고도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을 당뇨와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인데 열흘 동안 저희가 한방 입원을 해서 한방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열흘 만에 공복 혈당이 한 180에서 114, 식후 혈당이 311에서 뭐 141, 그리고 각종 뭐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개선이 됐고요. 특히 체중은 한 10일 동안 한 4.4kg 정도 줄었고 허리둘레가 8cm 정도 감소했고요. 특히 이제 입원하시기 전과 퇴원하시기 그 치료를 받은 후에 복부에 어떤 CT를 찍어서 내장 지방의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한 열흘 동안에 한 32제곱센티미터 정도가 줄었고 또 혈액을 뽑아서 혈액 중에 있는 염증을 매개하는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봤더니 염증을 매개하는 그러한 면역물질들이 세포들이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이 되고 뭐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당뇨 환자분들은 굳이 뭐 한방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비만하거나 혹은 갑자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신다거나 혹은 당뇨 전 단계에서 비만이 있으신 분 경우에는 한방치료를 받게 되면 예방이라든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